걱정하세요. 지금 황소 자리에 지금 토종벌이 아주 뭐 열이틀 저기 와도 비가 내렸는데도 이렇게 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토종벌이 들어갔을 때 도가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연인림 농원입니다. 자, 오늘 토종벌 농장에 왔는데요. 자, 지금 저녁이라 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예, 토종벌들이 이렇게 잘 있거든요. 저희가 바빠갖고 많이 못 왔으면 농사일이 바빠갖고 안에 지금 토종벌들이 잘 있는데요. 예,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왔다 갔다 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 토종벌을 이렇게 벌들이 보통 4월 한 중순 이후부터 빠르면 들어가거든요. 산벌이 들어가가지고 이건 100% 오리지널 토종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들어갔는데 이 자리가 황소 자리거든요. 많이 들어가는데, 자, 토종벌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완전히 자리벌이 들어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저기 왕대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관리만 잘해주면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토종벌을 어떻게 관리를 해주느냐? 자,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농부님, 일단은 저희가 개미가 들끓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달콤한 냄새가 나서. 근데 개미가 들끓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예. 소금을 먼저 뿌린 다음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먹는 소금인가요? 아니면 공업용 소금인가요? 뭔가요? 소값이 비싸갖고 예. 올해 비싸죠? 호주산 공업용 소금이요. 아, 호주산 공업용 소금이라고 저기 인터넷에 치면 나오나요? 네, 나와요. 대략 가격은 어느 정도 할까요? 한 포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이게 뭐 국산보다 한 3분의 1 가격, 아니 10분의 1 가격? 그 정도로 싸진 않고. 아, 그 정도 싸진 네, 않고. 3분의 1 가격. 3분의 1 가격은 되고. 예, 어떻게 뿌려줘야 되나요? 그럼 개미가 안 들 그렇게 하려면? 이 주위로다가 예, 예, 이렇게 담아서 예, 예. 한 주먹씩 이렇게. 아, 이 뒤편에다가 이렇게 쫙 옆에다가 밑에도. 전통 방법이거든요, 이게. 아, 옛날에 보면 이게 어르신들이 많이 예, 했죠. 이거 어디 뭐 황토집 칠 때도 기둥 밑에다가 그쵸. 소금을 뿌리고서 기둥을 박잖아요. 개미 때문에. 아, 이런 귀뚜라미 같은 것도 있고 개미. 아, 이게 뭐 불개미가 한번 꿀에 환장을 들리면 뭐 엄청 나거든요. 불개미보다도 네. 좁쌀개미가 제일 심해요. 아, 그러면 근데, 개미가 들어와서 꿀을 먹나요? 꿀도 먹을 뿐더러 네. 이 안으로 들어가면 벌이 신경이 쓰이니까. 아, 예민해지고 퇴치를 못하면 다 도망을 하게 되죠. 아, 나중에 다 도망갈 수가 있군요, 벌들이. 네, 네. 환경이 안 좋아지면. 이렇게 뿌려지면 비 오기 전까지는 거의 돌아가죠. 뭐. 그리고 이제 비가 와도 빗물이 그냥 안 튀면 잘 안 녹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 밑으로 이렇게. 그래갖고 비만, 왜냐면 위에 뚜껑이 있기 때문에 빗물을 좀 막아줘서 웬만하면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질 쯤 해서 한 번 더 와서 뿌려주면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다 뭐 또 다른 뭐 개미약 같은 것도 뿌리시나요, 여러분? 문웅분이? 심할 경우에는 예. 개미약을 뿌려야죠. 아, 심할 경우는 뿌리고. 예. 원래는 이게 벌들이 엄청 왕성한데 이제 어제 비도 왔고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 앞에가 이렇게 지저분한 게 많잖아요. 예, 예. 장수말벌이나 말벌 때문에 예. 애들이 엄청 시달린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서 안에 있는 거군요. 안에 예, 지금 토종벌은 예. 나와서 싸우기도 하지만 예. 겁을 먹으면 안 나와요 밖에서. 아, 이거 혹시나 벌들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지금 좀 있으면 꿀을 따야 되는데 우리가 10월달에 혹시 이거 도고되는 건 아니겠죠? 올해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예. 그리고 말벌이 워낙 심해갖고 예. 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원래 스크레이퍼로 깔끔하게 원래 한 번씩 해주거든요. 벌통 들어가지고. 네, 뭐 예.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는데 예. 한 여름에는 예. 그 정도 하고 가을에는 예. 뭐 개미라든가 예. 그런 게 좀 덜하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뭐 자주는 아, 안 해주고. 그리고 자주해도 예. 이게 예. 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거미줄 같은 거 낫으로 갖고 제거해주고. 거미가 이제 예. 안 좋은 게 이제 예. 지금은 좀 덜한데. 이제 여왕이 교미백 나갔다가 예, 예. 거미줄에 걸리거나 예, 예. 새에 잡혀서 예, 예. 먹히면 이게 무항굴이 돼서 예, 예. 말짱 도루묵이 되죠. 그때. 그러면 이게 여기 벌통 주변에 거미가 줄을 치고서 뭐 날파리 같은 걸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주변에도 거미줄 제거해 줘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예, 예. 한두 마리씩 이제 거미줄에 걸리면은 예, 예. 죽기 때문에 이제 거미 같은 거는 줄을 제거하는 것보다 예, 예. 찾아서 잡아야 돼요. 아~ 그래야지만 이제 다시는 아, 이 벌들이 네, 지금 토종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막 들어가네요. 밑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저녁 때라 지금 예. 해가 져서 거의 다 집으로 들어간 네.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여기가 왕성한 곳이었거든요. 아, 낮에는 근데, 이제 돌아다니는데 예. 밤에는 이제 거의 지쳐서 아... 들어간 거죠. 자, 지금 뭐 저기 낮에 오면은 왕성할 때 그리고 지금 농부님 이게
개미가 심할 때는 소금이랑 같이 뭐 섞어준다 그랬는데 이게 벅스종 개미 과립이라는 건데 이거 써보니까 효과가 좋았거든요, 농부님. 이거는 뭐 우리가 이거 물론 이제 광고 협찬을 받은 건 전혀 아니고요. 써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인터넷에서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만 원인가 주고 산 거 같은데. 한 통이요? 네. 이거 한 통 가지고 우리 계속 썼잖아요, 지금 1년 내내. 1년 써요, 이거. 그렇죠. 한번 내용물 한번 어떻게 뿌리셨나요? 그러면 개미가 심할 때. 과립형이랑 개미가 다니는 줄곡 같은 데다가 소금 위에다가 그냥 솔솔솔 그냥 주변에. 그러면 이게 개미가 이걸 먹고 어떻게 되나요?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나눠 먹으면서 개미는 이제 먹이를 저장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먹고 가서 이제 나눠 먹죠 이걸. 아. 근데 이제 이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물가 같은 데는 되도록이면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요? 이게 이제 독성이 물고기의 독성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갖고 물로 흘러 들어가면 환경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생태계 파괴가 될 수도 아무래도 있고 고기한테 또 영향도 있고 수원지나 이런 데서는 사용을 거의 안 하고요. 벌은 괜찮을까요? 벌은? 벌은 이건 냄새가 벌이 좋아하는 냄새는 안 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다른 방법이 있는데 설탕에다가 비카드라는 농약이 있어요. 비카드 한두 방을 섞어서 이게 벌이 이제 보지 못하는 곳에 해놓으면 그것도 효과가 좋죠. 아, 그 비카드라고 비카드 농약에다가 저기 설탕물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설탕을 섞는 건가요? 설탕물을 섞는 건가요? 설탕물 섞으면 절대 안 돼요. 아, 설탕물은 벌들이 벌이 좋아하니까 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비카드 설탕 자체 녹이지 않은 거에다가 이걸 넣으면은 그치만 저거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벌들이 먹진 않겠죠 설탕을. 되도록이면 이제 벌들이 다니지 않는 뒤쪽이라든가. 아, 뒤쪽이나 이런 데 놓고 어쨌든 이렇게 넣으면 확실히 개미가 없습니다. 없어. 여기에 개미 소굴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개미 방지가 되고 예전에 우리가 여기 꿀막질 안에 집어넣고 벌을 받을 때 개미가 엄청나게 들끓었는데 요거 뿌리고 나서는 개미가 없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자, 지금 황소자리인데 제가 꿀 따는 장면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자, 이상. 자, 벌통어의 거미줄, 그리고 소금, 곤충 팬치, 그리고 평소에 꿀 따기 전까지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이상 자연의 내일 농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